오늘은 제가 분양을 앞둔 서울시 성동구의 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포털 순위권에는 없는데 공고가 나오면 꽤 큰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실거주를 하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고민스러울 곳입니다. 철길이 인접해 있는 곳이라서 소음과 진동이 일단 예상되고요. 이 비를 뚫고 우리가 소음을 느낀다. 그러면 엄청난 거지. 초등학교는 멀기도 하지만 가는 길도 험난합니다. 이 집에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프라를 누리게 될지 일대 상권까지 돌아봤습니다. 최근에 청약 경쟁률이 높아서 마음 조급하신 분들 많죠. 저희 살집 채널과 함께 이곳저곳 현장 답사를 하시면은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가 와서 갈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 이번 주 일정 보니까 이날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 차는 뚱뚱하기 때문에 아저씨가 맨날 맨 끝에 대라고 하시는데 비 오는 날에는 이 끝자리가 좁아서 타기가 여간 힘듭니다. 와, 비가 장난이 아닌데? 찍을 수 있을까요? 나 모르겠다. 이럴 때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이번 주 금요일에 공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 40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 분양도 85세대고 분양가도 엄청 높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 좀 그런 거 다 떠나서 서울 분양은 관심이 높으니까 찍어야 되지 않을까. 위치는 성동구 용답동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동대문구하고 성동구하고 경계에 있어요. 여기 청계천 덕분에 생활권도 나뉩니다. 성동구 대부분은 청계천 서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동구네 아니네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게 좀 있습니다. 여기 옆에 열고 C타입 좀 꽂아주세요. 안 되네. 케이블 들고 쳤나 봐. 그럼 여기 직진 맞나? 아, 직진 아니야. 가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신담역 있고 신담역 맞은편 이건. 이게 무슨 웨딩홀이었거든요. 아, 올라갔네. 그러네. 원래 펜스만 쳐져 있었는데 네. 올라가고 있네. 이게 지주택이어가지고 아 이거 지어지나. 조합원들 모집한다 한참 있었는데 땅도 좁아요. 근데 또 의외로 400세대나 됩니다. 뭔가 고봉밭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밥 공기는 작은데 쌀알은 엄청 올라가 있는, 부지는 좁은데 세대수는 엄청 많은. 확인해보니까 용적률이 500% 가까이 되더라고요. 여긴 성동구예요. 저 길 건너는 동대문구. 동대문구. 길 건너 차이에 또 집값의 차이가 있겠구나. 여기서 그거 가지고 되게 인터넷에서 애틀 떠요. 니네가 진짜 성동구 맞냐. 천으로 가로막혀 있잖아요. 조감도 보니까 주상복합 느낌이 나죠. 단지 내에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런 곳들은 아래 상가가 있으니까 애들이 학원 갔다 와서 어디 멀리 안 가고 밥도 사 먹고 그러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바빠 계실 땐 내려가서 뭐 하나 먹고 올라올 수 있고, 저 같은 유튜버는 집에서 편집하다가 지겨우면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꽤 멉니다. 가는 길도 그렇게 잘 정비된 편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철로 옆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거나 대로로 가다가 뚝방길을 따라 가는 방법이 있는데 걸어가든 차를 타든 애로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소음하고 진동이었어요. 단지 바로 옆에 철길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길 건너 아파트에 몇 년 살았었는데 문 닫으면 괜찮은데 여름이면 덥잖아요. 더워서 문을 열면 지상철이라 소음이 꽤 있습니다. 키나 역 주변은 브레이크를 잡는 소리가 꽤 크게 들려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바로 옆이니까 더 크게 들리지 않을까. 진동 느끼려면 저기 벽에 붙어 서 있어야 되나? 이 비를 뚫고 우리가 소음을 느낀다. 그러면 엄청난 거지. 비가 더우네. 갈 것 같아, 핸드폰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죠? 바로 옆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빨리 지나가는 소리가 아직도 굉장히 들리고 지나가는. 아, 역 근처라. 30분 이상 방음벽 앞에 서 있었는데 의외로 소음이나 진동은 못 느꼈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있었지만 예상보다는 방음벽 효과가 좋은 것 같았어요. 도움이 걱정되긴 하지만 더블 역세권이라 입지는 나름 좋습니다. 2호선 신답역 가깝고 5호선 답심리역 가깝습니다. 신답은 길만 건너면 되고 답심리역은 5분 정도만 걸으면 나와요. 답심리역은 광화문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편하고 2호선 신답역은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엄청 좋지는 않아요. 2호선에는 지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성수지선입니다. 성수에서 신설동 구간만 운영하는 노선이에요. 배차 간격이 길어요. 차가 뜨문뜨문 온다는 뜻이죠. 지상철이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가장 큰 상권인 답심리역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현장 보여드리면서 나머지 이야기를 마저 해볼게요. 분양가는 꽤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털에는 조합원분들도 있고 광고 댓글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통 이런 분들은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모르는 척, 관계자가 아닌 척 댓글을 답니다. 24평 9억 예상하는 댓글들이 꽤 있어요. 이걸 평당으로 계산하면 평당 3,700만원. 바로 가까이 있는 곳이 평당 3,30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3,700만원. 한 평에 400만원 더 비싸죠. 비율로 치면 10% 정도 더 비쌉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하우스 가보고 싶더라고요. 지역 조합주택은 원래 가성비를 목표로 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꽤 인테리어도 신경 쓰지 않을까 싶어서 공고일은 이번 주 금요일 예상하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영상에서 철로 소음, 뭐 초등학교 멀다, 단지내 공간이 없다 이런 아쉬운 점 이야기하긴 했었는데요. 이런 실거주적인 면하고 집값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입지가 괜찮은 곳이니까 분양가 공개되면 다방면으로 생각해보시고 고민하고 청약하셨으면 합니다.